안녕하세요. 켄텍 지원단 캠퍼스 건설실 이만솔 대리입니다. 개교 전 마무리 단계가 한창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캠퍼스 건설 현장 상황실입니다. 저희 캠퍼스 건설실은 이러한 캠퍼스 마스터 플랜 설계부터 시공을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전 본사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혁신도시 중심 상업공간에도 대학 부지가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대학 부지는 38만 4천 제곱미터로 한전 본사의 약 3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드릴 때까지만 해도 눈이 펑펑 왔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 건설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개교 핵심 시설은 공사 막바지 단계로서 개교 전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개교 핵심 시설 1층입니다. 저희 캠퍼스 건설실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완성된 모습으로 변화할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며칠 뒤에 다시 보시죠. 일단 점심 먼저 먹으러 가겠습니다.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맑았던 날씨가 이렇게 또 눈이 펑펑 오는 날씨로 변했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러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호수공원도 같이 보이고 해서 너무나 환경이 좋습니다. 도시에는 맛있는 식당도 많고 요즘 스타일로 굉장히 꾸며진 데가 많거든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커피를 한잔 하러 갈 건데요. 커피는 당연히 나주에 온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만큼이나 눈이 오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학생 기숙사하고도 좀 가까이 있는 스타벅스라서 학생들도 자전거로도 와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주에도 스타벅스 있습니다. 네, 여기는 캠퍼스에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음식기숙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임차해 활용하는 임시기숙사인데요. 저희 건설실에서는 내부 보수작업과 냉난방설비 보장 여부 확인 등 작업들을 진행하여 현재는 입주할 수 있게끔 준비가 완비된 상태입니다. 2년 뒤에는 새로 짓게 되는 캠퍼스 본부지에 기숙사로 입주하게 됩니다. 총 70개실에 125명이 수용 가능하게 계획이 되었고요. 2인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넓은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기숙생활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RC센터는 레지덴셜 칼리지라는 기숙형 수업을 모토로 학생들이 이곳에 생활을 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독서 토론, 외국어 학습 등 다양한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전 에너지 신기술 연구원인데요. 대학원생이 연구실과 실험실로 활용하게 될 공간들이 이쪽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신기술 연구원은 한국전력 기업부설 연구소로 총면적 17,00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그중 3,300제곱미터인 공동시험동을 임차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력 연구 분야인 수소에너지, 환경기후기술, 에너지 신소재 실험실과 대학원생 연구실, 강의실 등으로 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은 환경기후기술 실험실로 대학원생들의 각종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로비에 있는 라운지와 지금 가고 있는 식당은 대학원생들이 이 전력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깔끔하게 아주 인테리어도 완료가 되어 있고 바깥으로 나 있는 통창이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캠퍼스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며칠 뒤 완성된 모습으로 캠퍼스 본교부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네요, 근데. 연구 중심 대학 표방하고 있는데 네. 연구 시설이 네. 얼마나 확보가 될지 이렇게 탄탄하게 초반에 이렇게 계획들을 다 짜놓으면서 이 대학교 측에다가 의견을 많이 여쭤보고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교수님들 의견도 받아야 되고 교직원들 의견도 네, 받아야 그렇죠. 되고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찾아보면서 실제로 기존에 설립됐던 우니스트라든지 온카이스트, 디지스트 각 이제 대학교들 이제 전문가 분들께 많이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이것저것 최대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5개 시설에는 잔디로 된 풋살장 한 면, 테니스장 두 면, 그리고 농구장 두 면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잔디의 질이 어떤지 제가 한번 뛰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캠퍼스 개교 핵심 시설의 건물 행정강의동 1인데요. 이 건물은 지상 4층 규모의 5,20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100명과 교직원 100명 등 각종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와 다르게 굉장히 정돈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1층에는 이 다목적 오픈 스페이스라는 굉장히 넓은 로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3월 2일 비전 선포식 때 다양한 전시물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행사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진행하거나 세미나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2층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할 공간으로 강의실들과 다목적실, 실습실, 다목적 라운지 등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제 실습실로 이용될 공간입니다. 가구 설치가 막바지에 좀 다다른 상황이고요. 이쪽 복도에는 양쪽으로 4개의 강의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실 한번 들어와 봤는데 현재 보시면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 PBL이라는 수업을 활용하기 위한 장비로 이루어져 있고 PBL 강의 목적이 무버블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가구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2층 한쪽 편에는 다목적 라운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할 공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측에 3층 공간 전체를 도서관이 위치하여 있는데 이쪽에서는 좀 더 정숙된 분위기의 개인 공부를 진행할 수 있게끔 가구들 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하면서 커피까지 즐길 수 있게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공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행정실에서는 굉장히 오픈된 업무 공간을 지향하기 위해서 특이한 형태의 책상이 배치가 되었고요. 업무하는 데는 정말 최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옥상 공간으로 이동하는 곳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경관들을 조망하면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모습을 보시면 펜스 바깥으로 건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편제 완성, 그리고 2030년 중장기까지 캠퍼스 건설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 모습은 저희 켄텍 지원단 캠퍼스 건설실 일원 하나하나가 이뤄낸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완성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실 사랑합니다. 진짜 안녕.